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많이 이끌어졌죠. 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요.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틀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뭐 변함이 없는데 미국 역시 IT 종목이 계속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역시 신고가를 냈죠. 쌍두마차가 가면서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전부 쉬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원익 IPS라든지 그렇죠. 쉬고 있고요. 실적도 이번에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수출 규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오히려 수출량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까지 증가했다는데 10월 들어서.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량이 딸릴 걸 대비해서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봐도 상당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되지만 그거 없는 사람도 반도체 장비주는 계속해서 쌍끌이 주도주가 가는 거로서 끌고 갈 때 여러분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테니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좋은 소식은 세계 최대 FTA를 체결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가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중남미 5개국 그렇게 FTA를 체결한 이후에 또 칠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라는 이 총 16개국과 자유무역 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세계 최대 FTA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 10개국이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하고 또 중국, 호주,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까지 이렇게 총 16개국이 이제 세계 최대 FTA를 체결하고요. 인도네시아하고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세파 협정을 해가지고 이미 포괄적 경제 협정을 이미 맺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도 여기 그 아세안에 협력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나 기계에 대해서는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세금 혜택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서 반도체 수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미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서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했죠. 물론 지난번에 칠레에서 시위로 인해서 국제회의가 열리지를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 좋은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오히려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선행으로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통계 지표를 지난번에 못 봤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경기 선행 지수가 변동이 왔나요? 예, 변동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지금 98.3에서 경기 선행 지수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 자, 이 지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0선 통화 배팅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역시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야, 240선 통과하고 나면 뭐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는 거라 상당히 좋고 1년 경기를 그죠? 경기가 100
6개월 선행으로 가니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121선.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상당히 좋은 거죠. 아쉬운 것은 뭐 거래량이 좀덜 터진 게 아쉬운 거지만 정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200일도 코스닥 지수도 역시 신고가 형제를 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경제가 나빠져서 뭐 지수는 올라갈 수 없고 뭐 시장이 붕괴될 거다 비관적으로만 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비관적으로 볼게요. 만인이 합창하면 거꾸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인이 그렇게 안 좋다 생각하면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투자해서 수익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다 놓친다면 또다시 시장은 상승했, 지수는 상승했는데 벌써 2142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760포인트가 빠졌나요? 예. 740포인트가 빠졌나요? 지금 지난번에 680포인트에서 740포인트. 자,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요. 지금도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간 것은 역시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HLB는 지난번에 상승의 시발점을 가져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얘는 지금 쉬고 있는 반면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죠. 그런 반면에 나머지 젬백스라든지 그죠? 강하게 올라가는 게요. 그다음에 또 누구냐면 메지원. 메지원도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일신바이오, 그죠? 예,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올바이오가 아니라 뭐죠? 알테오젠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예, 그죠?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제약주까지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적이 가서 개성장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내가고 있죠. 상당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를 반드시 선행으로 공부해서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장비주는 현대차와 아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는 반면에 그죠? 나머지 장비주들은 오히려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개별 종목들은 이제 그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나가는 종목들이 여기 나왔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것도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수익을 크게 내는 지름길로 가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다가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는 좀 나가지 못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역시 복합 리조스 테타인 뭐죠? 파라다이스. 지난번에 어떤 때뭐 큰손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관계하지 말고 그 복합 그 스마트 시티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상당히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매수를 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건데 그걸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정말로 뭘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를 반드시 전 종목을 사다 보고 그 종목을 찾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2000개 종목을 볼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정도는 봐야 전 종목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 종목을 훑어보면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신고가 행진을 지금 벌써 지수보다는 굉장히 많이 갔죠. 저점을 지금 지키고 나서 파라다이스가 얼마나 나갔나요? 예.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44%가 나갔죠. 그럼 지수는 얼마나 나갔나요? 지수는 8월 달에 얼마나 나갔나요?
자, 지수는 기껏해야 11%가 나갔는데 벌써 파라다이스는 44%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오늘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간 것은 도전 비중을 보면서 고평가 났다고 못 사면 어떻게 됐나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조정이 온다고 다 팔아서 가면 이건 유료방에서 공부한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 400%가 넘어도 들고 가는 사람이 제 방엔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400%가 넘었는데요. 2015년 제가 여기서 추천을 나가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났나요? 상당히. 지금 469%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실제 제 방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꾸준히 또 이렇게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큰 수익을 내는 비결은 벌써 469% 상상을 초월한다. 자, 500만 원만 담았어도 벌써 400%면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2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6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역시 장기로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투자로 인해서 혹자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서 들고 가면 시간 여행을 할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좋은 투자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지금 벌써 주도주 가는 거는 이미 알려드렸듯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 나머지 부품주들은 또 따라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할 때 함부로 매도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바이오 종목 나가는 종목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급등 나가는 거에 중요하지 말고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특히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임상 실패로 인해서 위험성을 조금은 뭐죠? 제거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을 분석해서 어떻게요? 임상보다도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을 매수하고 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짧지만 여러분들 강렬하게 뭔가 그죠? 어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봤듯이 짧지만 강하게 들고 가는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행복한 투자하시고 돈이 많이 벌리는 이번 장에 정말 좋은 일이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종목 분석이 어렵고 투자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유료 방송에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행복 투자하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광고가 나가면 조용히 그저 들어주는 여유도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